오늘이 2020년 11월 2일입니다. 오늘 따라서 굉장히 날씨가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오늘도 무스탕이 하나 들어왔는데, 무스탕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옷이 적어가지고 그리고 뒤에 리프는 너무 적어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양쪽에 다 찢어졌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찢어졌고 여기도 이렇게 찢어졌어요. 다른 원단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입으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옷이 상봉도 적고 밑에 허리선도 적고 그리고 이 부분을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찢어가지고 덧대야 되는데 이 가죽이 있으면 덧대주면 좋은데 이 가죽이 없습니다. 이 가죽이 여기서 뜯어낼 때도 없고 그래서 소매 부분에서 소매 이렇게 걷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걷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양쪽을 여기는 또 잠궈야 되잖아요. 이렇게 잠궈야 되니까 이 부분 여기만큼 해서 쭉 잘라가지고 여기다 댈 겁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러면 상동이 늘어났잖아요. 여기가 지금 상동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상동이잖아요. 가서 품이니까 같이 늘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찢어가지고 이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덧대서 늘려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쭉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 부분. 이 무스탕은요, 절대 칼질하면 가위로 자르면 안 됩니다. 칼로 자연스럽게 자르면 됩니다. 면도 칼로. 이거 잘 잘라줍니다. 도로코 면도 칼로 자르면 잘 잘라져요. 단면.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칼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잘 됩니다. 지금 이 털 때문에 여기다 박으려면은 힘들겠죠. 털이 있어서 박으면은 표시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털을 바리깡으로 싹 밀어버리겠습니다. 밀어가지고 위에서 때리겠습니다. 밀기 전에 지금 이게 지금 스테이치가 낮아가지고 잘 안 밀어질 것 같은데요. 뜯으면 자국이 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스듬히 잘라 잘못 잘라진 것까지 보이죠. 그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박을 때게 잘못 박아가지고 일자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자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잘라낸 겁니다. 일단 미싱에서 한번 박아주고요. 이걸 발깡으로 밀어가지고 잘라내서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박아줘 보겠습니다. 너무 투박해서 바리깡을 미는 겁니다. 털을 밀어내고 맞춰서 박으려고. 이게 지금 있잖아요. 바리깡으로 밀었더니 실밥이 잘려가지고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라내고 나서 바늘 자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캄플하지 않는 거라 바늘 자국을 이 자국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그대로 한번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좀 보기 싫잖아요. 이제 여기를 보면은요 이만큼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이 정도 찢어진 데서 이 정도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편도 이렇게 여기서 바늘로 이렇게 꼬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놔줄 건데요. 이렇게 지금 키워줄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지그재그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좋은데 지그재그가 없어서 오버록을 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버록을 쳐가지고 이렇게 박을 건데요. 이게 박으면 늘어나요. 이 무스탕이 자국이 납니다. 늘어나서. 그래서 여기다가 다대 테이프를 쳐줄 거예요. 다대 테이프 쳐줘가지고 박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다대 테이프를 늘어나지 마라고. 늘어나지 않는 테이프예요, 이게. 다대 테이프를 여기다 쳐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을 거예요. 다대 테이프 치면서 너무 이렇게 스팀을 많이 줘버리면 안 된다. 스팀 많이 줘버리면 쭈글쭈글 해져버려요. 붙어 있을 만큼만 약간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박을 수는 없잖아요. 움직여서 박을 수가 없으니까 핀으로 먼저 여기다가 찔러줍니다.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핀으로 먼저 찔렀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본드를 칠할 수도 없잖아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박아면서 이렇게 박아면서 해가지고 쭉 박아줄 겁니다. 양쪽은 똑같이. 이쪽은 이렇게 했고요. 반대편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버놓고 박은 사이로 쭉 박아놓으면 훨씬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박아져 있잖아요. 이런 데도. 좀 같은 모양을 냈기 때문에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원래 옷이 나올 때 이렇게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양쪽을 똑같이 벌렸습니다. 벌려가 찢어진 만큼 이쪽은 많이 찢어지고 저쪽은 덜 찢어졌는데 지금 찢어진 만큼 손으로 손바느질을 해서 벌려가지고 일단 이렇게 평면으로 한번 찔러봤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보니까 지금 이쪽을 보나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옷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올 때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아주 그렇습니다. 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멍나가 빼온 것 같지 않고요. 옷이 나올 때 그대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오바로콜 안 치려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해놓으면 가죽은 허연히 보여요. 이런 데처럼 이렇게. 그래서 오바로콜 쳐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다 박아놨잖아요. 그럼 그 모양을 살려서 같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느낌이 들게끔 지금 이쪽을 보나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옷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올 때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아주 그렇습니다. 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멍나가 빼온 것 같지 않고요. 옷이 나올 때 그대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오바로콜 안 치려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해놓으면 가죽은 허연히 보여요. 이런 데처럼 이렇게. 그래서 오바로콜 쳐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다 박아놨잖아요. 그럼 그 모양을 살려서 같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양쪽 꼬음에 내고 이 디자인 맞추는데 양쪽에 지금 느낌을 서로 벌어진 만큼 맞추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대충 해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했는데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미싱으로 박아보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다 완성했고요. 이렇게 보면 괜찮습니다. 상동을 지금 많이 늘려놨는데요. 상동은 거의 1인치, 양쪽 한 2인치 정도 되겠죠. 2인치 넘게 지금 늘렸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괜찮습니다. 옷이 나올 때, 원래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것보다야 뭐 훨씬 여기가 더 나았네요. 그렇죠? 이것보다요. 그래서 이게 부스타고 털을 이렇게 깎아내니까 실밥이 같이 깎아져가지고 싹 뜯어냈습니다. 다시 뜯어내가지고 다시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했는데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하는데 뭐 잠깐 뭐 한 시간 할 것 같아도 지금 벌써 한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이거 하는 데만 3시간. 이야, 시간이 대충 뭐 원단 같으면 툭툭 잘라내고 아이롱을 쭉쭉 달아서 박으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참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걸 가지고 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선비를 적게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은 통통하게 받아도 됩니다. 가격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만치 않게 받아도 하루에 반 일당은 나와야 되겠죠. 2분의 1 일단 하루 일당에 2분의 1은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시간적으로 맞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